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어떤 일이 하든 상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시고요. 그동안 감사드리고 너무 여기 오는 김에 그래도 뭔가 어떤 새로운 정부의 그런 의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간단한 상황. 무기 계약 중에는 먼저 전환이 되면 이제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직 당연히 쓸 때 되면은 나의 위치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의 각종 횡포에서 벗어나서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모든 그런 자유를 갖다 영위하고 싶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을 한 만큼만의 보수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정에 따라서 아마 모든 멤버들 아까 부처님도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진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여러분까지 와서 이 정도적으로 정말 없이 우리 함께 어려운 시대를 같이 네, 극복을 해보자는 그 대통령의 약속, 정부 약속이 지켜질 거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